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이게 가면서 이게 헛개나무나? 어? 이게 헛개나무네요. 이게 보면은, 이게 참, 헛개나무를, 이래 보면은, 인져서 꽃이 맺었어요. 아, 이제 꽃이, 아직 안 폈어요. 예, 아직 안 폈네, 이쪽으로. 오, 이놈 좋네. 이 헛개나무는 이게 간 해독에 참 좋지요. 이게 보면은 이 헛개나무 열매하고요, 나무는 옛날에 이 나무를 어떤 분이 술독에다가 이거를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물이 됐다고요, 술이. 그래, 그 정도로 이게 이게 술에, 이게 참, 해독에 굉장히 좋다고 날려 나와 있죠, 이게. 아우, 참 좋네.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열리려면 조금 걸려야 되겠네. 어? 어디? 어, 보자. 아, 헛개나무 꽃? 그래, 그래. 아, 이게 한때 한 십몇 년 됐죠? 이게 참, 이 약초도 좀 유행이 있는데, 이게 헛개나무 꽃인데요. 아, 이제 꽃이 이렇게. 여기는 이거는 멍어리고. 예, 이건 멍어리고요. 이제 피고. 이게 한때는 참, 십몇 년 전에 참 유행을 했습니다. 이 약초도 유행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본 단계로는. 어우, 여기는요. 아, 이렇게 산, 이 개복숭아라 그러죠, 이게요. 아, 많으네, 여기는. 야, 이게 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한번 봐보십시오. 아, 이게요. 이게 야생 돌복숭아죠. 이게 지금쯤 이렇게 이걸 채취해가지고 매년 이게 좀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들한테. 그래서 저들이 촬영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야생에서 이렇게 자란, 산에서 자란 거거든요, 이거는. 산딸기도 있고. 어, 산딸기도 이렇게 저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쁘게 나왔구만요. 이 돌복, 산복숭아, 돌, 야생복숭아를 보면요, 맛은 달고 시며, 성질은 따뜻하죠. 주성분은 수분과 당질이며, 주선산, 사과산, 사트르산 등 유기산이 1%고요, 비타민 A와 개미산, 초산, 바레리인산 등의 에스테르와 알코올류, 알텔히트류, 팩트 등도 풍부합니다. 이게요. 참 여러 가지 이게 성분이 좀 이렇게 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아, 이거 한번 봤어요. 이게 가육에는 유리,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특히 아스파르킨산이 많다, 이게요.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을 돕는다. 발육, 불량과 야맹증에 좋으며 장을 부드럽게 하며 변비를 없애고 어혈을 풀어주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지금이 딱 적기거든요, 이게 따는 게요. 껍질은 해독작용을 하고요. 유기산은 니코틴을 제거하며 독성을 없애 주기도 합니다, 이게요. 이쪽에 한번 봐봐라. 이쪽 다. 이거 많네. 아우, 천지야. 저쪽에 한번, 저쪽에서 좀 따봐라. 저기. 이쪽이 더 보기가 좋은데. 아니, 그 저쪽으로. 아, 이건 깡패라서. 아, 여기가 많이 칠라. 붙었어. 아, 그래? 여기가 엄청 많이 붙었어. 아우, 많이 붙었네. 여기가. 이게 뭐 이렇게 좀 흔하면 이게 산에도 있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많이. 또한 기가 2로 치밀어 오르는 것과 기침을 먹게 하며 명치 끝이 아픈 것을 치료합니다, 이게요. 딱딱한 복숭아 씨 껍질을 깨트리면 속씨가 나오는데 이를 도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 솜씨 민간 요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개복숭아를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요. 아우, 이게 참. 이거 엄청 붙었어. 딱 붙은 게 굉장히 좋구만요, 보면은.
복숭아 나무 지는 강경화와 신장년, 신부정증 등으로 복수가 차고 몸이 부어오를 때, 이게요. 복숭아 나무 진과 물을 1:5 비율로 끓여 묵을 국같이 만든 다음 20g 정도 한 3번 먹는다. 그거 참 효능이 좋습니다. 이게요. 개복숭아를요, 소주에 담아서 3년 후에 하루 한 잔씩 아침 식전에 먹는 방법이 있으며 장기간 복용함으로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요. 많이 잡시면 안 되겠죠? 하루에 한 잔씩이요. 하지만 개복숭아는 흑설탕에 재워 두었다가 보름 후 그 물이 우러나면 더운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한 컵씩. 1개월 정도요. 복용하면 기침이 거뜬히 낫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해수나 백일회에 더욱 좋은, 이게 참 하나의 열매죠. 이게 참, 아, 여기는 많이 저기 하네. 우리가 해마다 좀 와서 이제 따는데 촬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참 좋으네요, 이게. 와. 여러분도 잘 보셨다가 한번 이렇게 요거를 주위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좋은 저거는 또 그렇게 먼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